새해부터는 생활 밑창 5분 라이트룸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. 요즘 많은 분들이 라이트룸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렇게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보다 정말 초보 분들이나 비전문가 분들의 위주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. 그래서 라이트룸 CC에서 긴 시간이 아닌 5분 만에 나만의 느낌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뭐 솔직히 5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스스로 선택하기 나름인 듯 합니다. 물론 공모전에 제출한다든지 셔터스톡이나 이런 곳에 판매용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물론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정말 몇 시간 시간이 며칠씩 투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실 테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안한 보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라이트룸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당연히 PC가 있어야겠죠. 네,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물론 요즘은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등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정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PC를 추천드립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집에도 PC가 있긴 하지만 직업상 맥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맥북 프로 2015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론 신형 맥북 프로를 구입할 수도 있었는데 구입하지 않고 아직은 이 15년형 맥북 프로를 아직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또 다음에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어도비사에서 라이트룸 CC를 구입하셔야 합니다. 예. 저 같은 경우도 어도비사 포토그래피 플랜 중에 하나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포토그래피 플랜 월 11,000원짜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 CC, 그 다음에 라이트룸 클래식 CC, 그리고 포토샵 CC, 그리고 클라우드 20기가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. 요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라이트룸 CC를 구입하시는 거, 결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여기 있는 타블렛이라든지 엑스터치 미니 이런 장비들도 만약에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하지만 제가 지금 진행할 5분 라이트룸 코너에서는 오직 이 애플 매직 마우스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5분 라이트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